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백제문화 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입니다. 2023 대백제전이 열리는 백제문화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백제전은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행사 부스가 축제 분위기를 잔뜩 띄워주고 있는데요. 축제에는 뭐니뭐니 해도 먹거리가 최고인가 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백제역사문화관이 호기심 어린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 수집으로 백제의 모습과 그 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백제문화단지 건립기념관 탐방을 시작합니다. 백제 하늘 아래 다시 서다라는 테마 아래 착공해서 중공까지 기념하는 전시공간입니다. 백제시대의 건축물과 목탑이 모형이긴 하나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백제역사문화관은 출토 유물을 전시하는 여타 박물관과는 달리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나 역사적 사실을 축소 모형이나 영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동절기는 1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가 나니 참고 바랍니다. 백제인들의 생활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군요. 백제가 중국, 신라, 일본에게 문화 전파의 교량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 새로운 평가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군요. 한국 최대 규모의 역사 테마파크인 백제문화단지를 찾아갑니다. 사비궁 정문인 정향문만 바라보아도 규모를 짐작하겠습니다. 하루 중 모든 기운이 왕성한 때를 지칭하는 정향에서 따온 이름이랍니다. 정향문을 들어서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공연 무대를 꾸며놓았군요. 사비궁으로 가려면 또 다른 정문을 지나야 하는데 천정문입니다. 천정문 문지기 병사는 전통 복장이지만 연기가 어째 어색하게 보이네요. 사비궁 내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천정전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국가의 큰 정사를 하늘에 구하여 결정했다는 천정대에서 따온 이름이지요. 각종 국가 의식을 거행한 장소라는데 때마침 음악 공연이 한창입니다. 동궁에서 가장 중심 건물로 왕이 직무를 보는 공간인 문사전입니다. 화려한 단천과 기둥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군요. 5층 목탑을 비롯하여 화려한 건물이 있는 이곳은 능사입니다.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졌던 백제 왕실의 사찰이지요. 능사 정문 앞에는 작은 연못과 누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문은 능사의 중문으로 뜻이 크게 통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부처의 사리를 모신 5층 목탑과 불상을 모신 대웅전이 연이어 있군요. 자유당은 능사의 강당으로 대중에게 불법을 설법했던 공간입니다. 비구니 스님은 무엇이 그리 급하여 바삐 뛰어가실까요? 이제 언덕에 자리 잡은 전망대인 제암루로 갑니다. 계단이 많기는 하지만 소나무 숲 사이에 놓여 있어 걸을만 하네요. 2층 누각으로 이루어진 제암루에 인해 도착하였습니다. 제암루에 올라서 백제문화단지 일대를 내려다봅니다. 생활문화마을,
백제 왕궁인 사비궁과 대표적 사찰인 능사까지. 1500년 전 문화대국이었던 백제의 모습이 한눈에 조망되는군요. 이제 제왕류에서 생활문화마을 반향으로 내려갑니다. 백제 사비 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민속촌이나 거대한 드라마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백제 시대를 꾸며놓았다는데 어릴 적 고향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네요. 깃발이 휘날리는 북이 있어 저수지가 있는가 했는데요. 한성백제 시기의 위례성을 복원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비궁은 화려하면서도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지요. 위례성은 초기 백제 시대이기에 전혀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유물전시관에서 많이 모아온 웅집 형태의 가옥이 엿보입니다. 바닥면이 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형태인 고상가옥이군요. 위례성의 가장 핵심이 위례궁 모습도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네요. 위례성은 고구려에서 남한 원조왕이 백제를 세운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 백제 한성 시기의 도읍지였지요. 지리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유리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백제가 성장하는 데 큰 기반이 된 것이랍니다. 토성 위에 설치하여 성을 지키는 망루 위로 올라가 봅니다. 남아있는 백제 건축물은 거의 없고 그림은커녕 기록도 별로 없는데요. 결국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관련 유적 등을 참조하여 고증했다는군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위례성에서 백제 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야외전 시장을 통하여 백제 문화와 생활상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위례성을 탐방하다 보니 사극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 납니다. 위례성을 빠져나와 생활문화마을 탐방을 나섰습니다. 신분 또는 직업별로 집 형태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모든 건물마다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을 했답니다. 백제인들의 생활 풍습과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두루두루 살펴보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탐방을 서둘러 마무리하며 정향문으로 나갑니다. 뒤풀이 잔치를 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는데요. 여성 회원들의 손길이 바쁜데 오늘 메뉴가 궁금합니다. 오, 보기만 해도 맛깔스러운 닭발 편육이군요. 회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오늘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